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회복의 길 오늘 살필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익숙한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시면 무엇이 먼저 기억나십니까? 아마 동화 피노키오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보통 고래라고 알려진 배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요나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가장 먼저 기억에 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장성하고 나면 요나서의 핵심 사건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회개시키는 일에 요나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마 해외에 가장 먼저 파송된 선교사가 요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거절하고 반대로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돌이키고 니느웨로 가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이렇듯 사건으로만 보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핵심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나서를 한절 한절 읽다 보시면 요나서에는 니느웨 회개 사건보다 요나 개인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서는 요나의 자서전적인 내용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금방 저희가 읽었던 요나서 4장의 부분입니다. 요나의 투정과 원망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이 4장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인 이야기인가 하면 박넝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박넝쿨 하나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설득하시고 이에 질세라 요나도 아무것도 아닌 발에 채이는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께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짜증을 냅니다. 이처럼 요나는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혜가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계속 회복의 길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 방법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회복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회복의 길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요나서를 살피면서 우리를 점검할 뿐 아니라 또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나서가 말하는 성도가 회복되어야 할 영역 첫 번째는 바로 사명과 순종의 회복입니다. 아무리 요나서가 요나 개인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요나서 사건 안에 일어난 배경에는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를 시작하는 말씀인 요나서 1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났지만 딴 데로 갔고 그리고 침묵해버립니다. 사명을 등져버렸죠. 한마디로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사명을 포함한 순종의 회복을 요나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일까요? 한자를 보시면 이 순종은 순할 순자에 쫓을 종자를 사용합니다. 고분고분 따르다, 이것이 순종의 단어적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비롯해서 또 교회의 질서적인 부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명령들을 따르는 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말하는 순종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솔직히 돌아보시면서 순종이 되지 않는 불순종을 하는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불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알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불순종을 하셨습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든 그것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보다 알지만 순종치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는 것이죠. 나아가 순종을 택할 때에도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00% 순종이 아니라 90% 혹은 50% 요나처럼 30%의 순종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절반에 또 3분의 1의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절반에 또 3분의 1의 순종에 그치곤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멈추도록 또 멈추기를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서는 알면서 하는 불순종의 문제를 즉 온전한 순종의 회복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말하는 두 번째 회복의 영역은 바로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의 회복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요나서는 분명히 사명과 이 순종의 회복을 다루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사명과 순종의 회복만이 요나서의 목적이라면 요나서는 3장에서 마치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결국 요나는 감당했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3장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장까지 그 내용을 이어갑니다. 순종과 사역 이후에도 요나와 하나님 간의 진지한 대화가 4장 전체를 메우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4장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니느웨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본 요나는 좋아하고 보람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여기서 사용된 매우 싫어하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그 원래 뜻이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산산조각으로 깨어져서 상하게 되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지금 분노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그것은 니느웨가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 되는 당시에 너무나 소문이 좋지 않았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또 아수르가 망하지 않고 건재하면 결국 고국 이스라엘까지 힘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2절을 다시 보시면 이전에는 적혀있지 않았던 1장에 적혀있지 않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4장에 와서 비로소 말하고 있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하나님인 것을 요나가 익히 알고 있었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요나는 너무나 싫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요나가 소리치고 있죠.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니느웨 즉 아수르를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는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아수르 나라와 수도인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는 아수르 지도입니다. 저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된 것이 초기
아스루의 땅의 이제 면적입니다. 그런데 후기에 가면 초록색을 포함해서 회색 지역까지 그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저렇게 동쪽으로는 인도, 남쪽은 아라비아, 북쪽은 러시아, 서쪽으로는 애굽까지 뻗은 총 3,200km의 땅을 장악했던 엄청난 나라가 바로 아스루였습니다. 그에 반해 한번 이스라엘을 찾아보십시오. 잘 찾기가 힘드시죠? 저기 유다라고 되어 있는 곳, 그 근방인데 정말 약소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아스루 수도의 수도인 니느웨의 가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12만 명이 살았다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웅장한 궁전과 신전들, 그리고 널찍한 거리, 또 군사적으로는 커다란 성벽이 있었고 성문만 15개였다고 합니다. 성벽의 길이는 13km였고 높이가 적어도 30m에서 높게는 60m까지 성벽이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지금 아파트의 높이로 10층에서 높게는 25층 높이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성벽의 두께도 얼마나 넓었던지 마차 3대, 4대가 함께 나란히 달릴 수 있었던 그 정도의 두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곳은 그 두께가 44m나 되었다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만 44m가 된 것이죠. 쉽게 비유하면 여리고성보다, 그 대단했던 여리고성보다 250배가 큰 성이 바로 니느웨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니느웨는 매우 인상적인 별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여기서 말하는 이 피성이 바로 니느웨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성, 피흘림의 도시라고 나훔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우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정확한 묘사입니다. 니느웨에 있는 산의 궁전에 발견된 돌에 새겨진 그림들을 보면, 돌들 새김들을 보면 그 조각에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생생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발견된 유적들을 사진으로 몇 장 보시면 3번과 4번 보시면, 3번은 이 두 사진은 전쟁 장면과 포로를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3번 아래를 보시면 포로들이 손을 뒤로 묶여서 끌고 가고 있죠. 끌려가고 있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앞에 가는 두 사람은 부모인 것 같고 뒤에는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함께 데려갔는데 이것은 인정 때문이 아니라 포로로 잡아 강제 이주시킨 뒤에 빨리 정착시켜야 노동에 빨리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4번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잔인할 수 있는데요. 5번 보시면 철퇴로 내리찍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6번에는 목을 베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의 그림을 보시면 종합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군사가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저렇게 왕들의, 특별히 왕들의 머리를 잘라서 본인들이 들고 다니거나 그 왕에 속한 국가의 고위 관리에게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 그림 왼쪽 밑에 있는 것처럼 머리가 쌓여있지요. 가는 곳마다 머리를 잘라서 수북하게 쌓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학자인 아치볼드 교수님은 그들이 도시를 점령한 이후에 저지른 끔찍한 행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정복자들이 지나간 길에는 어김없이 사람의 머리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아시리아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웠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훨씬 잔인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사람들을 기둥에 못 박거나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눈을 멀게 했으며 사지를 절단하거나 귀와 코를 자르기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그림들이 또 있습니다. 8번과 9번 그림을 보시면, 8번은 이 두 그림은 사네립의 라기스 전투를 그려놓은 장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8번 보시면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챙이에 찔러서 매달아 두고 있는 그림입니다. 9번을 보십시오. 짐작이 되십니까? 9번 그림은 산채로 피부를 벗기는 장면을 조각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잔인하지요.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아스루 왕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명은 적국의 고위급 포로입니다. 아스루 왕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선처, 즉 배려의 결과로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아스루 왕은 그들의 눈을 저렇게 단창으로 찔러서 소경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혀를 뚫어서 재갈을 물려서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치고 이렇게 아스루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아스루는 비열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훔서 3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술이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나옴은 니느웨, 즉 아스루가 열국과 족속들을 미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미혹이란 것은 신천지처럼 이단이 되어서 그들을 종교적으로 꿰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스루가 권모 수수에 능한 나라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죽든지 따르든지 선택하라 말하고 큰 성은 어김없이 불을 태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아스루가 어떻습니까? 악해도 이런 나라가, 이렇게 악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스루는 요나가 활동하기 150년 전부터 이렇게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펼쳤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역대상 5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요나가 염려한 대로 요나가 있었던 이 니느웨 사건 이후 몇십 년 지나서 가나안 동편을 택했던 세 민족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결국에 아스루 왕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스루 왕에게, 아스루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나쁜 나라도 이렇게 나쁜 나라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니느웨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알면 당신도 요나처럼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웃사랑 그리고 원수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나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어슴풀에 한 명이라도 떠오르십니까? 니느웨처럼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원수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군가 떠오릅니다. 과거나 현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섭섭하게 한 사람, 화내게 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은연중에라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원수의 문제는 크게 보면 없을 수 있지만 작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에 우리가 싸워야 되고 회복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원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쓰신 이태훈 교수님은 책에서 시편에 기록된 원수, 특별히 다윗이 말한 대부분의 원수는 다윗이 매일 얼굴을 봤던 사람이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얼핏 보면 사명과 순종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전체를 보면, 그리고 클라이막스인 4장을 보면 더 근본적으로 훨씬 무겁게 다루고 있는 회복은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의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의 회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의 원칙 제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문제를 처음부터 찬찬히 살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살펴서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었는가를 찾아보고 거기서 고쳐가면 된다는 것이죠. 요나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아까 읽었던 1장 1, 2절 말씀 뒤에 3절에 보면 그 문제의 시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니네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 보면 3절에 두 번이나 적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누구보다 요나가 회복의 길,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 하나님 얼굴을 계속 보면 결국에 그 하나님께 항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항복해서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누구나 싫어하고 멸망당해 마땅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그는 그렇게 바로 도망가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서 회복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본 많은 그전 두 달 동안의 말씀에서도 회복의 길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즉 사랑을 받는 것도 있고요, 스스로의 진심 어린 기도와 결단도 큰 도움이 됩니다. 힘들지만 내가 맡겨진 사역의 현장을 지키는 것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높아져서인지 아니면 익숙해서인지 혹은 상처가 깊어서인지 그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요나가 이웃에게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1장을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나서 그 배에 나니까 풍랑이 이제 내리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나게 됐을 때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흉이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당장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12, 13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했지만 13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못 봤던 사람이지만 그 문제를, 이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힘껏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생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방인의 사랑을 받아봐도 요나 자신 안에 있는 이방인을 향한 원망과 미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기도와 결단은 어떻습니까? 요나서 2장을 보시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2장 4절과 8, 9절 말씀을 앞에 두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요나는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다시 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결단 후에 육지로 다시 돌아오고 먼 거리 니느웨를 갑니다. 그러나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 보여주시면 8절을 찬찬히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는 자기에게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은혜를 저버리지만 자신은 은혜를 버리지 않고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요나의 기도 속에는 이방인과 자신은 다르다,
하나님 이방인은 은혜를 저버릴 겁니다. 그렇게 뒤끝을 담아두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절박한 기도 속에서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온갖 냄새와 위협과 두려움이 있는 속에서 기도하면서도 결국 그 마음 가운데 결코 이방인을 향한 미움의 한 자락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3장에 사역의 현장 니느웨에 도착했고 비록 3일 길을 하루만에 도는 볼품없는 3분의 1에 불과한 순종을 했지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대대적인 회개를 하게 되죠.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의 현장과 열매가 요나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까? 아니죠. 봤던 것처럼 도리어 마음이 무너졌고 깨어졌고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요나의 궁극적인 문제를 회복시켰습니까? 원수사랑, 이웃사랑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 주셨을 때 해결됩니다.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을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요나를 찾아가시고 싫다 해도 떠나지 않고 자신을 죽여달라 해도 참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실 때에 요나가 회복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 마음에 요나는 결국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요나처럼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직분을 가지고 계시거나 특별한 직분이 없어도 특별히 일꾼으로 자원하신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저와 또 부족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더 헌신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교회에 나오고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또 세월을 더 많이 신앙생활 가운데 드린 사람일수록 회복의 길이 더 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은혜가 더 많이 담겨야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요나처럼 다 알고 있고 경험도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덜 감동하고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많은 것을 당연해하며 남을 봐도 칭찬하기보다 판단하기 쉽고 마치 요나처럼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과 또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역마저 때로는 도피처용 변명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 모든 헌신된 성도들에게도 회복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 그 회복의 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것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진심일수록, 더욱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사소할수록 더욱 사소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찮은 박넝쿨을 사용하셔서, 또 고난을 허락하셔서, 때로는 교인들 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게 하심으로, 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그 많은 내용에서 인간에게 도무지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답이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어떠함은 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거기 항복해야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그날까지 항상 우리에게는 회복의 영역이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원수사랑, 이웃사랑의 회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이웃에게는 분명히 사랑하지 못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나서 전체는 1장부터 4장까지 결국 하나님과 요나의 유언과 무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나처럼 소리치고 화를 내더라도 그리고 목숨 걸고 때를 쓰더라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사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자빠져도 은혜의 자리 앞에서 자빠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를 내도 소리쳐도 울부짖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영광을 머금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항복하게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나 이웃이라 해도 아주 조금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항복하면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셔서 사명과 순종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원수와 이웃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 대신에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랑꾼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랑꾼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하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나를 돌보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죄가 많은 우리이지만 요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을 회복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때론 세상의 소리로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만날 때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험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도저히 하기 싫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여 한마디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채라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들이며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우리의 유일한 회복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